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그죠, 외상 부분인데 보세요. 항상 이제 전체, 우리 이제, 그죠,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봐야 되잖아. 그죠? 항상 그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어디쯤 하고 있는지. 자산에서 우리 공부하는 거, 현, 예, 주, 외상금, 아시죠? 그죠?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현금 했죠? 그죠? 요 현금에서는 뭘 알아봤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억나죠? 예금에서는 뭐 했죠? 은행 계정 조정표,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뭘 알아봤죠? 평가 손익, 처분 손익, 그죠? 주식 이거였잖아. 주식에서는 우리가 100원 주고 샀다가 이 결산 시에 시가가 90원 됐다, 그죠? 그리고 이걸 팔았다, 130원에 팔았다.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마이너스 10원. 90원짜리를 130원에 팔았다, 플러스 40원. 요걸 뭐라 하죠? 평가 손실. 요걸 뭐라 하죠? 처분 이익. 그죠? 예. 오늘은 이제 이겁니다. 그죠? 오늘은 외상. 아시겠죠? 요 부분이다. 자, 요 부분은 교재는 99쪽입니다. 요 부분은 교재 99페이지. 99쪽에 보면 아래 대여금 및 수취 재고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인데, 자, 잠깐 보세요. 자산을 우리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자산은 뭐다 그랬죠? 자산은? 요걸 우리가 자산의 의미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는 거. 그죠? 이걸 자산이라고 그랬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와 받을 권리다, 그죠? 자, 여기서 소유하고 있다는 건 이런 거잖아.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이게 받을 권리 있다 하는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 아셨죠? 권리. 예?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소유하고 있는 건 이거, 이거.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이런 거 소유하고 있는 거고, 요게 받을 권리다, 그죠? 그 제가 이제 외상하는 말을 이제 대표로 이렇게 뽑아놨잖아, 그죠? 요게 권리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권리 부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권리,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우리 이제 회계상에서 권리가 있는 걸 한번 쭉 한번 열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걸 우리가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 수취 채권이다. 요거는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죠? 자산. 그렇죠?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어떤 게냐 한번 볼까요? 첫째, 돈 빌려줬다, 그죠? 받을 권리 있죠? 대여금. 그렇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돈 받아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 있다, 그죠? 어음을 받았다,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 되죠? 돈 받을 권리 있잖아. 그죠? 돈 아직 안 받았다. 미수금. 받아야 되겠죠? 그죠? 계약금을 미리 줬다. 뭐, 물건 받아야 되죠? 이런 거죠? 선거금. 그렇잖아. 그죠? 내가 돈을 가지급했다. 뭐, 실제 지급 아니죠? 지급은 지급인데, 가짜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산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가지급금 받을 권리잖아, 그렇죠? 또 만약에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럼 받을 권리 생겼죠. 이거 우리가 미결산이라 합니다. 이런 계정을 사용하죠, 그죠? 미결산. 뭐 이거 외에도 집세를 내가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집세 등등, 그죠? 그 받을 권리라는 거는 이런 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받을 권리다. 이런 계정들.
전 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죠? 이런 계정들에 대한 게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쭉 이런 계정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럼 여기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이거 말하면은 이제 대여금, 외상 매출금, 받으름, 미수금, 선거금, 가중비 이게 이제 되게 돼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알겠죠? 예.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 객관식 시험에는 안 됩니다. 낼 것도 없고. 그럼 시험에 어느 거 내느냐? 요거는 요거.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 알았죠? 요거. 그래서 내가 요 대표로 외상이잖아. 그 외상을 뽑아놨죠. 그 외상. 무슨 말 알겠죠? 받을 권리다. 아.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 우리가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자산 계정이라 정도만 아시면 돼. 예? 자산 계정. 여기서 이제 외상 매출금과 그다음 요거 받으름. 알겠죠? 요 계정이다. 요것도 할인율 계산하는 거. 몇 번 시험에 나왔죠? 한 대여섯 번 나온 것 같네. 이제 이때 이 계정 있죠? 이 외상 매출은 우리가 받으름 이 계정이다. 그죠? 요 계정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 하느냐? 상품 매출 채권이라 이랍니다. 이 계정을 이렇게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생겼다. 상품 매출 채권이라 하고 나머지를 이제 기타 채권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기타. 상품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외상 매출과 받으름은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다. 그리고 이런 거는 돈 빌려 준 거잖아. 그죠? 돈 빌려 준 거고 이거는 상품이 아닌 거 팔한 거고 이거는 계약금 준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걸 기타 채권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우리 이제 이런 걸 이제 재무 상태표에다 이렇게 적을 때는 그 앞에 교재 우리 책 한번 보세요. 아래 뭐가 돼 있죠? 대여금 및 뭐 돼 있죠? 수취 채권. 그죠? 요래 적자 묶었어 이렇게. 알았죠? 대여금 및 수취 채권 요래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요 이제 핵심 요거다. 그죠? 외상 요거 요게죠. 알았죠? 요거 이제 알아보자. 요거 요게 됐어. 그럼 저 요거 하나 그죠? 이 장에서는 이제 2장 요거 알아본다. 그죠? 외상 매출금. 그 외상 매출금 계정은 언제 이 계정이 생길까요? 외상 매출 언제 생기죠? 언제? 뭐에서 이 계정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그죠? 외상 매출금이잖아. 그죠? 받을 권리. 그죠? 자, 우리 글을 하는 애 만들어 볼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이런 글이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월 1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이런 거래가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그죠? 이 거래 3월에 팔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5월 3일 날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런 글이 생겼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7월 5일 날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외상금 얼마 남아 있죠? 100원치 팔고 70원 받았잖아. 그죠? 30원 남아 있죠? 그 외상값 지금 30원 남아 있다. 그죠? 30원은 이런 경우 생기잖아. 회수불능되다. 회수불능이 뭘까요? 돈 떼인 거잖아. 그죠? 못 받게 됐다. 자, 그러면 이걸 분경을 해볼게. 보세요.
우리 이거는 기본 분괴니까 할수 있잖아, 그죠? 분괴라는 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이잖아,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이라는 자산을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대변의 상품 100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 생기다, 그죠? 그렇죠? 요렇게 분괴했잖아. 그럼 외상 매출금 100원 중에서 70원을 현금 받았다? 분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 들어왔죠? 차압에 현금 들어왔다, 그죠? 현금이 70원 들어왔다. 어느 돈이 들어간 거죠? 대비는 뭐가 되죠? 이돈 들어왔잖아. 외상 매출금. 70원. 그죠? 알았죠? 자, 이제 7월 5일 날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30원 남았던 게돈못 받게 됐다, 그죠? 받을 권리, 이 외상매 자산을 받을 수 없어졌다. 그럼 일단은 받을 권리가 감소되니까 자산이 감소다, 그죠? 외상매출금 30원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뭐죠? 대손됐다. 돈 떼이죠, 그죠? 회수불능 하는 걸 우리가 대손, 이렇게 표현, 대손. 알려줘, 대손. 여기서 우리 뭐라 하나 이러면 이렇습니다. 비용 떨어야 되죠. 돈 떼이서니까. 이걸 이렇게, 대손 상각비라 이랍니다. 알았죠? 대손 상각비. 대손 하는 건돈 떼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한자로 쓰면 대손, 그 한자죠? 대손 상각비. 회수불능 됐다. 알았죠? 대손 상각비. 이런 분괴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니까 요거는 이제 정상적 우리가 이제 정상 거래라 이랍니다.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이거는 정상 거래죠. 물건을 팔고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돈 떼이는 거래.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잖아. 그죠? 비정상 거래죠. 정상 거래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돈 떼일 걸 안다면은 물건 안 팔지. 그죠? 돈 떼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법에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은 퇴직금 줘야 되죠. 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미리 돈을 조금 저금해 놓으소, 그죠? 그걸 뭐랄까요? 예, 퇴직급여 충당금에 해산. 그죠? 또 여러분 나중에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 그 수리하기 위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걸 뭐라죠? 예, 수선 충당. 기업에서는 돈 떼일 걸또 예상해서 충당합니다. 돈 떼일 거. 알겠죠? 돈 떼일 걸 예상한다. 그걸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요거. 알았죠? 요걸 설정한다. 요거. 이걸 물론 이제 우리가 요 계정을 설정 안 해도 되죠. 기업에서는. 근데 요거는 두 가지 있죠. 그죠? 안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 알겠죠? 항상 충당금 설정하는 게 나온다. 알았죠? 그럼 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요거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런 충당금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산, 부채. 요런 충당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이건 돈 나갈 거잖아, 나갈 거. 부채 성격.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항상 부채다. 알았죠? 나갈 건돈 나갈 거니까. 알았니? 예. 그게 부채 성격이랍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평가 계정이라는 말도 쓰는데, 일단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자, 30원이 회수불능 됐는데, 그죠? 요 시점에 우리 회사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해놨던 돈이 50원 있더랍니다. 충당금이. 알겠죠? 그러면 이 계정 대신에 뭐 돼야 되죠? 대손 충당금 30원. 그렇죠? 충당금이 있으니까. 대손되면은 그걸 빼주려고 충당해놓은 거 있잖아. 그럼 요거 대신에 뭐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 30원. 알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시점에 30원이 회수불능됐는데,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20원. 장부에. 그럼 어떻게 하려고?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뭐뭐 알겠죠? 요 충당금이 있으면은 그 충당금으로서 충당하고, 그죠? 부족하면은 뭘 한다? 대손 상각비. 알겠죠? 다시.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5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충당금 30원.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알겠죠? 방금 그거. 방금 한 거 요거. 그거. 그겁니다. 그거. 방금 했던 거. 그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방금 한 게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 방금 했던 그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느냐? 대손해결을 하는 겁니다. 대손해결. 알겠죠? 지금부터 요걸 말씀드려요. 요거. 아, 우리 이 외상에서는 딱 하나 공만이 바로 뭐냐? 대손. 아,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다. 10중 8구가 대손입니다. 알겠죠? 대손. 어, 대손이 뭐냐? 이거다, 이거, 이거. 알겠죠? 요 관계. 아, 이거구나. 알겠죠? 그죠? 이거, 이거는 시험에 안 됩니다. 낼만한 객관식 문제 만들만한 게 없죠, 그죠? 이걸 시험에 어떻게 해요? 객관식 문제 못 만들죠? 만들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듭니다. 아니요, 예. 모든 시험이 그랬고, 이런 이제 우리가 회계 이쪽에 이제 회계 원리, 회계학 하는 게 이제. 우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잖아, 그죠? 이 주택관리사는 지금 이제 21회 시험을 봤잖아, 21회, 21년, 1년 좀 넘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2년에 한 번씩 있을 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은 21년이 지났지만은 1년이 넘지만은 횟수로는 21회잖아, 그죠?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이제 공인회계사가 있고.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가 있고 이런 이제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험 제도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 바로 시험제도 시행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예. 그럼 그동안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그죠? 많이 나왔는데 그 시험제 시험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알겠죠? 여기서밖에 안 나왔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대손 해결다. 알았다. 그럼. 자,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 지금부터 이제 할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자, 방금 했던 거 정리할게. 보세요. 방금 요거, 요거,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그럼 우리 대손을 갖다 이제 크게 이제 정리하겠죠? 그죠? 그니 가장 우리 쉬운 부분, 가장 기본되는 부분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우리 했습니다.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요 세 파트로 내가 나눠 해볼게요. 그 요런 거는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은 좀 메모하세요. 대손이 30원 발생했다. 뭐 좀 이따 하셔도 되고. 자, 일단은 보세요.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하면 분기를 이래 합니다. 그죠? 그죠? 대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시작. 차변에 뭐 하죠? 뭐죠? 대손 상각비. 그죠? 분기. 대손 상각비 30원 했잖아. 그죠? 대비는 뭐 했죠? 외상 매출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보세요. 요계정 두 개를 무슨 뭐라 그랬죠? 상품 매출 채권이죠. 요걸 보통 생략해 버립니다. 빼면 뭐가 되죠? 매출 채권. 근데 이 계정을 많이 씁니다. 이거 대신에 이 계정 시험에도 이래 나오죠. 이렇게 매출 채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30원. 그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이렇게. 알았죠? 매출 채권. 요래 분기한다.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 알았죠? 자, 이번에 보세요. 대손이 30원이 발생했는데 그죠? 대손이 30원 발생했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그죠? 충당금 잔액이 지금 장부상 잔액이 50원 있더라. 응? 50원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는 경우는
우리 장부상을 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원 있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요 대손이 발생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와 작은 경우잖아. 그죠? 그러면은 많이 있으면은 일단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대비는 뭐가 되죠? 매출 채권 30억 하고 요 충당금이 50원 있으니까 50원을 충당화 되죠? 그럼 뭐라 하죠? 대손 충당금 30억 요래 충당하고 그리고 20원 있습니다. 그죠? 매출 채권 30원이 회수 불응됐는데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으면 20원 빼주고 나머지는 뭐라 하죠? 대손 상각비. 알았죠? 방금 했던 거잖아. 그죠? 원래는 우리 본계를 이렇게 하는데, 요래 하는데, 충당금이 50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20원 있으니까 20원 빼고 부족분은 뭐였죠? 대손 상각비. 알겠죠? 요거 하나. 여기 대손 발생. 자, 보세요. 이 대손이 발생했다가, 이 경우가 보세요. 요 경우가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다가, 요 돈을 만약에 대손 회수불능됐다가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경우가 있다. 그죠? 돈을 회수했답니다. 돌려받았다. 우리가 장부에다가 이제 돈이 회수불능됐죠. 장부에서 대손 처리했다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요 경우는 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요 경우는 당기분을 회수한 경우. 두 번째는 정기, 작년도. 정기분을 회수한 경우. 이두 가지가 있다. 알았죠? 당기분을 회수했다는 거는 당기분이니까 장부가 지금 마감되기 뭐죠? 전이잖아. 그죠? 원래 거니까. 요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다. 그죠? 정기분이라는 거는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죠. 마감이 끝났다 이겁니다. 알겠죠? 마감 후다. 그럼 이때는 돈을 회수했다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겠죠? 현금이 30원 들어왔다. 그죠? 들어왔는데, 요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니까 취소. 취소. 마감이 끝나버렸죠? 취소를 못 하잖아. 요거는 대손 충당금 계정을 증가시켜 준다. 이렇게 알았죠? 대손 충당금 30원이다. 그 당기분을 회수했다 하면은 취소. 정기분일 때는 요거는 마감 후니까 취소를 못 하니까 충당금을 증가시켜 버립니다. 충당금에다가 플러스. 요거는 취소한다는 건 이거죠, 그죠? 요 계정을 대변해. 요런 경우는 대손 상각비 30원. 이 경우는 요걸 없애야죠. 대손 충당금 30원. 요거는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여기 있던 요 계정들을 모두 대변에 보내버립니다. 취소니까. 알겠죠? 취소. 자, 일단 요건 알겠죠?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가 회수한 경우다. 알았고. 자, 이번에 보세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럼 이제 대손이 발생한 건 알겠는데, 이거. 충당금 있잖아. 있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놔야 되잖아. 그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니까 이걸 예상한다 이라거든요. 대손 예상. 대손을 예상한다. 50억. 예상했잖아. 충당금이 있다는 거는 예상한 거죠. 그죠? 예상한 거. 예상한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다, 설정하다, 장부에 추산하다, 계산하다, 계상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모두 같은 말이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 대손을 예상할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래 합니다. 보세요. 좌변에 대손 상각비 50원. 대변에는 돈의 회수불능 안 됐죠? 대손 충당금 50원 이렇게. 이렇게 분계하죠. 알겠죠?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 아, 그래서 대손 충당을 50원으로 설정하는구나. 자, 이제 요거 알았는데,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요거를 연말에 하는 겁니다. 항상 연말에. 우리가 내년에 돈이 예상되는 돈 대손 예상액이 50억인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알겠죠? 대손 충당금 장부상 잔액이 40억 있더라. 무슨 소릴까요? 우리가 내년에 대손이 한 50억 예상합니다. 그죠? 50억 예상하는데 그 이제 외상값에 대해서 50억 예상하는데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40억 있더랍니다. 40억. 그러면은 50원이 필요한데 50원이 필요한데 40원 있죠. 얼마 해주면 될까요? 10원. 10원. 그렇죠. 그죠? 다시 50원을 예상하는데 40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10원만 추가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분기 1회 합니다. 똑같다. 대손 상각비 10원. 대손 충당금 10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50원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보충법이라 합니다. 알았죠? 이해되죠? 충당금이 있으면은 그 보충해준다. 그죠? 그만큼 빼고, 50원 예상하는데 충당금이 있으니까 이거 빼고, 10원만 해주면은 결과는 50원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도 있겠네. 보세요. 우리 예상을 하는데 장부에 보니까 충당금이 이번에는 보니까 그죠? 70원 있더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부에 보니까 대손을 우리가 50원을 예상하는데 그죠? 장부를 보니까 70원 있더라. 그러면은 20원만큼은 남죠. 내년에 필요한 돈이 50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미 설정해 놨던 돈이 70원 있다. 그죠? 그럼 이 20원 빼내야지. 뺀다. 알았죠? 뺀다. 뺀다는 거는 반대로 차변에 와야 되겠다. 그죠? 반대로 빼니까 차변에 뭐가 온다? 대손 충당금 20원. 빼고 뺀 것만큼은 수익으로 잡아봅니다. 다시 수익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했잖아. 상대 계정. 그죠? 비용 처리했다. 수익으로 잡는데 그 계정이 뭐냐? 환입이라. 이러면 환입. 그래서 요 계정 이랬습니다. 보세요. 대손 충당금 환입 20원. 이렇게. 환입이랍니다. 환입. 알았죠? 환입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대손을 우리가 예상한다. 예상하면은 대손 상각비 50원, 충당금 50원이다. 그죠? 근데 장부를 보니까 40원 있더라. 그럼 얼마 해주면 되죠? 10원. 70원 있더라. 그럼 더 많이 있죠? 20원 빼야 되잖아. 반대로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충당금 환입 20원. 다시 수익으로 잡아줬다 이거죠. 알겠죠? 여기 대손 예상.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30원 발생했다. 대손 상각비 30원, 매출 채권 30원. 50원 있더라. 그럼 대손 충당금에서 충당하고 매출 채권. 20원 있으면은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그죠? 요 대손 발생했던 걸 다시 회수한 경우다. 돈이 들어왔잖아. 현금. 그죠? 그럼 이게 단기분을 회수했거나 정기분 회수는 달라진다. 그죠? 단기분을 회수했다는 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고 작년도니까 이건 마감이 끝났잖아. 그죠? 그래서 마감 전이니까 뭐 한다? 취소. 마감이 끝났으니까 뭐 하고? 대손 충당금. 알겠죠? 요게 대손액이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았죠? 요거. 끝났습니다. 대손액.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요거. 알겠죠? 그럼 이제 이리 나와 보세요.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예상 100원 했다.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40원 있더라. 어떻게 하면 되죠? 예상을 100원 하는데 충당금이 40원 있더라. 그럼 얼마 하면 될까요? 60원. 분기 어떻게 한다? 좌변에 대손 상각비 6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원 하면 되죠? 그럼 시험 문제는 요거 다음 중 분기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요래 묻거나 또는 대손상각 요거 얼마냐 요래 물어봅니다. 얼마냐 요렇게. 알았죠? 60원. 요걸 물어보거나 붕괴 물어보거나. 알겠죠? 두 가지 하나. 요거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그죠? 자꾸 이제 반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메모해 놓고 나서는. 내용은 이해했죠, 그죠? 내용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놓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변, 대변, 그죠? 대선발생. 자변, 대변, 이렇게. 회수, 자변, 대변. 알겠죠? 이렇게. 자, 대선을 예상한다. 자, 같이 시작. 대선상합비 50원, 대선충당금 50원. 충당금이 40원 있다. 시작. 대선상합비 10원, 대선충당금 10원. 70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시작. 대선충당금 20원, 대선충당금 환입 20원. 대선이 발생됐다. 발생되면은, 발생됐다 하면은 대수불능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돈 떼있다. 요거는 무조건 대변의 매출 채권 30원. 똑같이 간다. 알았죠? 돈이 떼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요거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했죠? 매출 채권 30원, 매출 채권 30원, 매출 채권 30원. 대손이 발생했다. 이건 바로 한다. 뭐죠? 대손 상각비 30원.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뭐하고? 대손 충당금 30원. 20원 있으면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알겠죠? 회수했다. 그럼 자비는 뭐? 현금 30원, 현금 30원. 그죠? 반기분을 해서만 뭐하고? 지소. 정기분을 뭐한다? 대손 충당금. 알겠죠? 요거 대손에게다. 자, 알았으면은, 잠깐 책을 한번 볼게 보세요. 123쪽, 123쪽에 13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13번, 이래 나왔습니다. 시험에 13번 보세요. 13번 찾았죠? X1년도 말에 수정전 외상 매출금 잔액은 5천 있었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원 있었다. 이 회사의 과거 경험상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럼 X1년도 대손상합이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죠? 이 문제는 10%를 대손으로 추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5천원에 10% 얼마죠? 500원이죠. 그럼 이 문제는 대손을 500원 추산한다. 그죠? 예상한다. 그럼 이 문제는 저 이거잖아요. 대손 예상 얼마? 500원. 500원 하죠. 그러나 장부에 보니까 충당금이 얼마 있다? 300원 있다 그랬죠? 이 문제잖아. 300원 있다. 그죠? 예상을 500원 하는데 충당금이 300원 있다. 그럼 얼마? 200원. 그죠? 자변은 뭐하고? 대손상각비 2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00원. 그 지금 묻는 게 대손상각비 얼마냐 물었으니까 얼마? 200원 답이다.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3번. 알겠죠? 다음 14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세요. 14번.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네. 그죠? 잠깐 이 문제 하기 전에, 그 다른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21번. 우리 시험 일단 시험 기출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21번 한번 보세요. 21번. 요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12월 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 있었다. 대손과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다. 대손 상각비로 보고할 금액 얼마인가? 이거는 거래가 세 건이다, 그죠? 지금 우리가 연말에 지금 장부상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 있는 경우다. 5월 11일 날. 자, 이제 지울게요. 5월 11일 날 보세요. 자, 바로 이제 학교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요 대손은 분개하자, 알겠죠? 분개로 접근하는 게 쉬우니까 요거는 분개로 우리 하자, 분개. 알았죠? 5월 11일 보세요. 매출 채권 38만 원이 회수불능으로 판매됐다. 그죠? 대손 처리하다. 38만 원이 돈 떼 있다. 자, 분개하면 어떻게 하겠죠? 분개, 어떻게 해? 돈 회수불능 됐잖아, 그죠? 대변은 뭐 되죠? 매출 채권 38만 원, 맞죠?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30만 원. 그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에서 30만 원, 8만 원 부족하죠. 8만 원 뭐라 해야 된다? 대손 상각비 8만 원. 그렇죠? 충당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다. 다음 9월 22일 날 예, 이번에는 전년도에 작년도 그죠?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10만 원을 회수하다 그랬습니다. 돈이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네. 현금 10만 원 들어왔다. 전년도가 들어왔다. 그죠? 작년도 게 들어왔다. 전기분을 회수해서 뭘 한다 그랬죠? 대손 충당금 10만 원. 그죠? 회수했잖아. 전기분이니까. 대손 충당금. 방금 현금이다. 알겠죠? 금액만 다른 거지. 다음 이제 자 장부상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죠?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원래 충당금이 30만 원 있었죠? 있었다 여기 없어졌죠? 없어지고 다시 얼마 들어왔죠? 10만 원. 그리고 월 연말에 보세요. 12월 31일 날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추정했잖아. 그죠? 그럼 750만 원의 6%는 얼마일까요? 45만 원. 그러면 대손을 우리가 45만 원 예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45만 원. 45만 원 예상하는데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죠? 10만 원 있죠? 얼마 하면 된다? 35만 원 하면 되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지금 750만 원에 6%는 45만 원이죠. 45만 원을 예상하는데 장부에 얼마 있습니까? 10만 원 있잖아. 얼마 하면 된다? 35만 원. 그죠? 알겠죠? 1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은 2분기가 어떻게 되죠? 대손 상각비 35만 원. 대비는 뭐 되죠? 대손 충당금 35만 되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런 분계 나왔다. 요 분계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분계. 이렇게. 세금 분계.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뭐죠? 이 거래에서 대손 상각비 얼마고 묻잖아. 이거 보세요. 여기 있네. 8만 원 하고. 여기 얼마 있죠? 35만 원. 이거 더하면 얼마? 43만 원. 답이다. 그죠? 답 43만 원.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21번 문제는 이제 거래를 세 건 가지고 만들어놨죠. 그죠? 예.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이니까. 이해됩니까? 대손 회계. 알겠죠? 그죠? 요거 이해되면 이제 대손 회계는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았죠? 자, 이제 앞으로 돌아보세요. 그거 보면은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번. 124쪽에 15번 문제. 그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15번. 한국은 외상 매출금의 대손을 연수조사법. 다른 말로 우리가 연령분석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다. 연령분석법. 같은 말인데. 추정한다. 아래 자료가 다음과 같다. 12월 31일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13만 5천 원이라면은 기말에 계산할 대손 상각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래 박스를 보니까 기간별로 차등 대손율을 적용합니다. 30일 이하 130만 원에 대해서는 대손 추정은 5%, 60일 이하는 10%, 180일 이하는 40%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예상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 자, 130만 원에 5% 얼마죠? 6만 5천 원. 그리고 80만 원. 그죠? 80만 원에 10% 얼마죠? 8만 원. 계산합니다. 20만 원에 몇 프로죠? 40%. 요것도 8만 원이네, 그죠? 그리고 15만 원에, 요게 몇 프로죠? 80%. 요거는 12만 원 되겠네.
야,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요거 다 더하니까 34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요거 더하니, 대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기간별로 따로따로 대손을 예상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금이 얼마 나왔죠? 33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요금액. 알겠죠? 이 금액이 뭐죠? 예상액이잖아. 그죠? 대손 예상, 총액. 그렇죠? 예상액이 얼마? 그죠? 요거 합계. 맞죠? 그죠? 대손 예상. 장부를 보세요. 그 문제 보니까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13만 5천 원. 그죠? 이 문제잖아. 똑같네? 이거 똑같잖아. 그죠? 요 계산만 한번더한 거잖아. 그죠? 그 요게 대손 예상이 요거다. 충당금 요거다.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예상하는데 장부 이만큼 있다. 그죠? 그럼 얼마 더 해주면 되겠죠? 21만 원. 답 붕괴 시작. 대손 상각비 21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1만 원. 요게 답이잖아. 그죠? 그 붕괴를 물었으면 요게 답인데 그게 묻는 게뭘 묻고 있죠? 대손 상각이 얼마냐 묻고 있죠? 요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답은 얼마? 21만 원. 이제 알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물론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대손이 이런 거다. 그죠?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볼게 보세요. 자. 108쪽에 그거 보면은 충당금 설정법 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충당금 설정법 108쪽. 예, 충당금 설정법 나와 있죠? 그죠? 요거 이제 별 3개 중요합니다. 그죠? 그 요게 이제 우리 다시 복습해 봅니다. 오른쪽에 기본예제 12번 한번 해볼게 보세요. 이제 다시 또 연습해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12번 문제. 12월 30일 현재 거래처에 대한 손상 검토를 해봤다. 손상 대손 같은 말입니다. 직업 능력의 약화로 외상 매출금 100만에 대하여 2%를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 차손과 대손은 같은 말이다. 알았죠? 그 시산표 잔액이 다음과 같다.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고 분기해 보세요. 그랬다. 그죠? 그럼 12번 문제는 결과적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에 대하여 2%를 대손 예상한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대손을 예상하는 문제인데 그 금액이 얼마죠? 2만 원이죠. 2만 원인데 그 갈로 1번. 1번은 지금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5천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장부에 5천 있다. 2만 원 예상하는데 5천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만 될까요? 15,000원. 그렇지. 붕괴. 대손 상각비 15,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000원 하면 되잖아.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죠? 2만 원을 대손 예상하는데 장부에 보니까 충당이 3만 원 있다 그랬잖아. 2만 원을 예상하는데 3만 원 있다. 그죠? 만 원은 필요 없잖아. 빼야죠. 그걸 어떻게 한다? 차변에 뭐하고? 대손 충당금 만 원. 그죠? 대변에 뭐죠? 대손 충당금 환입 만 원. 알겠죠? 환입. 우리가 2만 원 예상을 하는데 장부에 3만 원 있으니까 만 원 빼야 되잖아. 빼는 붕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환입. 아셨죠? 자, 내려갑니다. 이제 13번.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동점이 파산함으로써 회수불능되다. 대손됐다. 그죠? 회수불능됐다 그랬습니다. 회수불능되었으니까 대변이 뭐가 된다? 매출채권. 회수불능되면 무조건 매출채권 2만 원.
알았죠? 자, 1번 붕괴. 회수불능 되었다 하면은 무조건 대변하는 매출 채권. 알았죠? 2만 원 되고. 1번의 경우 보세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5천이 있더라. 그럼 2만 원이 회수불능 되었는데 장부에 5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손 충당금 5천 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15,000원.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충당금이 3만 있다, 그죠? 2만 원이 회수불능 되는데 3만 있으니까, 충분히 있네, 그죠? 그럼 충당금 얼마? 2만 원. 그래도 장부에 얼마 남아있죠? 만원 남아있다, 이 말이지. 아셨죠? 자, 이번에 14번. 14번은 1년도에 설립된 매출 채권 관련된 자료이다. 회계 7일자 연속된 붕괴다. 그죠? 한, 그 5건 나와 있네. 차례도 해볼게요. 1번. 12월 30일 현재 매출 채권 600만 원인데,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자, 600만 원의 2%는 얼마죠? 12만 원.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럼 차변에 대손상각비 12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2만 원. 2번. 저 매출채권 15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됐다. 돈이 회수불능됐다. 그죠? 15만 원. 자, 이번에는 15만 원 회수불능됐다. 그러면은 매출채권 15만 원. 그죠? 매출 채권 15만 원인데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죠? 12만 2천 원. 매출 채권이 15만 원 회수불능 됐는데 장부에 충당금이 12만 원 있으니까 그 대손 충당금에서 12만 원 충당하고 부수분을 뭐로 한다? 대손 상각비 얼마? 3만 원. 알았죠? 이렇게. 그죠? 요걸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족 비용들이야죠. 그죠? 3번. 12월 30일 현재 매출 채권 300만 원인데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그죠? 300만 원에 2% 얼마죠? 6만 원이죠. 대손 예상하다. 그럼 차변에 대손 상각비 6만 원, 대변에 뭐가 되죠? 대손 충당금 6만 원. 그죠? 6만 원 설정했습니다. 4번. 그 4번에 보세요. 4번 보니까 2003년 5월에 2002년도에 대손 처리,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거죠.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정기부입니다. 그죠? 5만 원이 회수되다 그랬네. 그죠? 그럼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5만 원 들어왔는데 이 회수부는 정기부입니다. 작년도. 작년도니까 뭘 한다? 대손 충당금 5만 원. 마지막 5번.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잔액 900만 원 중에서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900만 원에 2% 얼마죠? 18만 원이죠. 18만 원 우리가 예상한다. 그죠?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죠? 얼마 남아 있죠? 장부에 얼마 있죠? 그 항상 잔액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원래 이게 우리가 충당금이 10만 있었잖아. 그죠? 이따가 이게 회수불능 됐죠? 없어졌죠? 없어졌잖아. 10만 원 설정했다가 뺐고 다시 또 얼마 들어왔죠? 6만 원 들어왔죠? 또 5만 원또 들어왔잖아. 그럼 얼마 있죠, 지금? 11만 원 있잖아. 11만 원 있는 상태에서 얼마 예상한 거죠? 18만 원. 그럼 얼마 해주면 되죠? 7만 원. 그렇지. 대손상각비 7만 원. 이렇게. 알았죠? 대손 충당금 7만 원. 끝났습니다. 알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손 회계는 딱 끝났죠?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